1월이 되면 근로자들은 13월의 월급, 연말정산을 챙겨야죠.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요.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예상할 수 있어서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면요.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통해 절세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내 연봉에 따른 다양한 절세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? 그럼 한국납세자연맹이 시작한 연봉탐색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고 합니다. 연봉만 입력을 하면 내 연봉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,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줍니다.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,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써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요.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카드뉴스였습니다.